私の戦闘力数は53万です。첫 등장 당시 제대로 우주의 제왕 포스를 보여주었던 프리저. 지구에서는 강자였던 손오공 그리고 피콜로. 그런 둘을 가볍게 제압했었던 라데치. 그런 라데치를 부하 취급하던 베지터. 그런 베지터를 애기 취급하던 프리저. 프리저의 첫 등장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프리저의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프리저는 아버지 콜드 대왕에게 강함을 인정받아 콜드 대왕의 부대를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간부 부하들과 특정대 끝이 생긴 프리저는 행성을 빼앗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고 사이어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우주의 제왕으로 자리잡게 되는 프리저. 하지만 전설로 전해지고 조상에게 사이어인을 조심하라고 들었던 얘기들로 혹성 베지터를 없애고 싶어 했고 비루스가 혹성 베지터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여 혹성 베지터와 사이어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 뒤 다른 임무를 수행하느라 죽음을 피했던 베지터, 네퍼 라데치는 계속 부하로 두게 되는데 그러다 지구로 가게 된 라데치 덕에 드래곤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원조 드래곤볼을 차지하기 위해 나메크성으로 오게 된 프리저. 이때부터 프리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하들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특전대까지 전멸. 결국 본인이 나서보지만 크리링에게 조롱당하고 꼬마한테 얻어맞고 방금 살아난 놈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최종 형태로 변신하여 결국 다 정리해버리는 프리저. 손오공이라는 사이언이 있었지만 우주의 제왕 프리저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리저는 피콜로를 기습하고 크리링을 죽여버립니다. 이 행동으로 손오공을 각성시키게 해버리죠. 그렇게 초사연이 된 손오공에게 털리며 목숨까지 구걸하는 프리저. 손오공이 길을 나누어주지만 통수쳐버리는 프리저. 그렇게 나메크별도 폭파하여 죽은 줄 알았지만 종특의 생명력으로 살아있었고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메카 프리저가 돼버린 프리저. 그렇게 손오공한테 복수를 다짐하며 아버지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등장한 건 또 다른 초사이어인 트랭크스. 메카 프리저로 파워업해서 돌아왔지만 미래 트랭크스의 전투력 측정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지옥에서 손오공과 마인부의 싸움에 등장하며 빌런들끼리 사이좋게 싸움 구경 중이었죠. 극장판에서는 성인이 된 수도반에게 한방 컷나기도 합니다. 드래곤볼 GT에서는 셀과 함께 지옥에서 재등장하지만 똑같은 기술에 또 당하고 냉동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다시 드래곤볼 슈퍼 원작 스토리로 돌아와서 트랭크스에게 죽은 이후 그대로 넘어와서 지옥에서 해피한 고문을 받는 프리저. 프리저 군단에 남아있던 부하들이 지구 드래곤볼을 이용해 프리저를 부활시켜줍니다. 프리저는 손오공 일행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4개월간의 살면서 첫 수련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극장판은 별개의 에피소드였지만 손오반에게 제대로 복수해집니다. 손오공이 지구에 돌아와 다시 오랜만에 재대결을 하게 되는데 4개월간의 수련으로 골든 프리저라는 새로운 변신을 익힙니다. 그렇게 다시 우주의 제왕 위엄을 찾는 듯 했으나 파괴신 비루스에게 꼬리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초사이언 블루를 익힌 손오공이 더 우세했고 소르베를 이용해 승기를 잡으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초사이언 블루에 도달한 베지터가 합류해 왕년에 애기 취급하며 가지고 놀았던 베지터에게 개털리게 됩니다. 자존심 상한 프리저는 나메크 별대와 마찬가지로 지구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지구도 파괴하고 베지터도 죽이지만 전사들에게는 이미 파괴신과 천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우이스의 능력으로 지구 파괴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가고 손오공의 에네르기파에 또다시 죽게 된 프리저. 이후 전 우주에서 열리는 힘의 대회 때문에 죽었던 손오공이 24시간 동안만 이승에 왔었던 것처럼 프리저도 24시간 동안만 이승으로 돌아와 부족한 힘의 대회 인원 데타 선수로 참가 고인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루했던 지옥에서의 화풀이를 하며 또 다른 우주의 자기네 종족까지 골탕 먹이지만 파괴신보다 강한 사나이 지렌에게 개털리고 맙니다.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손오공과 협업을 이루어 제7우주를 지켜 보상으로 다시 목숨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우주의 양아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드래곤볼로 자신의 키를 5cm 늘리고 싶어 하지만 브로리와 파라가스를 만나게 되고 브로리의 잠재력을 느낀 프리저는 둘을 부하로 삼고 다시 손오공과 베지타와 전투하지만 브로리의 초사연 각성을 위해 파라가스를 죽이지만 브로리상! 고레오 미나사이! 오토사마가 고로사레테 시마이마시타! 분노한 브로리는 프리저를 1시간가량이나 패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손오공과 베지터는 퓨전을 연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퓨전의 지속시간이 30분이고 실패를 두 번 했으니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처맞고 있었던 셈. 오지터 덕분에 무사히 목숨을 건진 프리저는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곳에서 10년간의 수련을 하고 돌아와 드디어 블랙 프리저라는 강력한 포스와 손오공 베지터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프리저의 최후가 계속 불쌍하게 유지될지 우주의 제왕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불쌍한 프리저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